할렐루야, 행복한 쉼터, 사랑의 채널, 오늘 쿠티비의 능력의 기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 이제 뭐 소개 안 해도 잘 아실 텐데, 예, 신라음교회 이기쁨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항상 소녀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비결이 뭐예요? 60이 넘었는데. 안 밝혔으면 지금 30대인지 아는데. 목사님. 네. 네. 목사님. 네. 그냥 우는 거. 우는 거. 네. 아. 우는 거.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집회로 통해서 막 소진되는 걸. 예. 채우는 것이 우는데 비결이 있나요? 그걸 채워요? 저는, 어떻게 울어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 네. 우는 거를 네. 그전에는 꼭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제 한 60이 넘다 보니까 온몸에 뭐 관절도 오고 목사님 젊어서 모르실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식으로 떨려. 무릎을 꿇으면 네. 정말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시잖아요. 네. 왜 아픈가도 아시고 왜 우는가도 아시니까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나 배고프다고 막 엉엉 때를 쓰고 주위를 보지 않고 우는 것 같이 네. 그냥 성전에서 두 다리 뻗고 그냥 엉엉 울죠. 산에 가서 또 엉엉 울고요. 그렇게 울다 보면 네.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아멘. 내 영혼의 세임을 받고 네. 또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받지 않나 싶어요. 아, 비결이 거기 있었군요. 네. 아, 하긴 뭐 요즘 세태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목사님 눈물의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이기쁨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병마, 문제, 질고 다 해결하시 주시고 응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순서 네. 사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황길자 권사님, 저는 암 수술을 두 번이나 하고 치료가 다 끝났다 싶었는데 후유증으로 새벽 기도에도 못 나가고 주일이면 남편 차에 의지해서 간신히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걸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입니다. 아, 목사님,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산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잖아요. 아멘. 글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목사님. 아멘. 네, 저도 3일밖에 못 산다는 병원에 그 진단을 받고 네.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우리가 정말로 병원에서 고칠 수 있었다면 우리 권사님이 저는 여기까지 기도 제목을 안 올려놨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근데 병원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올려놓으시지 네. 않았는가. 네.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은 정말 의론의가를 비춰듯이 말씀을 비추셔서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의학을 떠난 손을 마지막 치료하지 않겠는가. 아멘. 사람의 그렇죠. 손이 떠난 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지 않겠는가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느 날 목사님 저희 집회 때 제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성도가 이렇게 강단에서 대강단에서 소강단만 내려가면 다 뛰어와서 끌어안는 거예요. 오. 너무 끌어안아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럼 이제 성도들이 와서 그 성도를 띄워놓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뭐지? 그러고는 이제 지나갔는데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느 집회 때 가서 제가 이렇게 안았던 분. 그러니까 네. 누구도 목사님 강단에 가서 설교할 때 막 밑에 쫓아서 끌어안고 설교 못하게 하는 분은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았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철회 예배를 가겠는데 저 마이크 5분만 주세요 그래요. 네.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가서 전하고 싶대요. 네. 그래 오시라 그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원자력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이 왔는데 자궁암 말기가 와서 네. 도대체 고칠 수 없다고 사형선고를 내렸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갖고 화장실로 찾아가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전단지 하나를 주더래요. 네.
그 전단지를 받아서 가방에다 넣고 그냥 집에 가서 매일 가족들한테 말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었대요. 그리고 한날은 그냥 침대에서 막 하염없이 우는데 네. 문득 그 전단지 생각이 나더래요. 네. 그 전단지를 펴보니까 저희 교회 전단지였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붙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막 드리는데 내가 저 목사님을 안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이 오더래요. 목사님 왜 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열두 혈리증을 하는 여인이 예. 12년 동안 못 고치던 병이 예수님 목가에 손만 닿아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은 그렇죠. 긴 세월 훈련이었잖아요. 그렇죠. 아픔을 통해서 생겼잖아요. 네. 이래서 이분이 그러고 이제 네 번을 끌어안고 목요일까지 끌어안고 갔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 치료할 게 믿어지더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한 달쯤 지나서 병원에 와서 검진을 했더니 네. 놀라울 정도로 암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요. 우리 목사님을 안기만 해도 그 아니죠. 예수님을 아는 거지. 그치, 믿음으로. 그죠, 예. 그래서 네. 들고 왔어요. 확정된 거를 막 네. 간증을 하면서 네. 아 여기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묻는데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적었어. 밥솥 하나만 사달라 그랬어요. 압력밥솥 하나만. 네. 그랬더니 정말 압력밥솥을 20만 원 주고 사주셨는데 예. 그게 지금까지도 밥을 하는 밥솥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이 네. 권사님 네. 지금은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요. 남편의 그 차에 실려서 가고 있지만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가족의 소중함도 서로가 알았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능력이 기도인 시간에 정말 혈류증을 하는 여인 예수님이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 앞에서 나은 것 같이 아멘. 이 능력의 기도 시간에 내가 기도만 받아도 낫겠다는 믿음만 있다면 능히 네.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는데요. 아멘. 자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 황길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비슷한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치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10여 년 동안에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많은 은을 찾아가 보았어도 저가 고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나는 나음을 얻겠다는 믿음은 12년 훈련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자 권사님 지금 얼마나 아플런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신음할런지 누가 그의 괴로움을 알며 누가 그의 아픔을 알며 누가 그의 슬픔을 알 자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는 알 수 없음을 알고 있어매 주님 이 시간 능력의 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강산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병을 여호와여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말씀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권세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사랑하는 경원사님 일체를 집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여호와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애가 떠오르듯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생애 속에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일을 없게 하여 주시고 휠체어를 타며 남편의 손을 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의 오늘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담하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귀한 권사님으로 이 시대적으로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암과 투병하는 많은 환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매 병원마다 찾아가시옵소서. 가족마다 찾아가시옵소서. 가족 속에 우는 눈물마다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권사님 이 말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강건함이 말지어다. 암세포는 태워질지어다. 회복은 열릴지어다. 일어나 걸어가는 능력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한번 찾아올지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뜨끈뜨끈합니다. 네, 치료의 강선이 같이 몰아쳤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아, 너무 뜨거운 기도.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제 전화 기도 요청 시간인데요. 예,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감사합니다.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네. 혹시, 세라임? 네, 맞습니다. 김재환 찬양 선교사님?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까지 네, 주셔서. 이렇게 참 오랜만에 전화 통화가 되네요. 네. 아, 이번에 좋은 일이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네. 광고를 통해서 봤는데, 네. 네, 인천에, 인천 지역에다, 크리찬 라이브 카페를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이 좀 마땅히 갈라는 것도 많지 않은 시대에. 네. 이곳에 오셔서 찬양도 듣고. 네. 차도 마시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아이고. 그런 공간을 이번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유, 그런데 사실 필요한데, 우리, 예, 찬양 선교사님. 부부가 그러면 그걸 운영하시겠네, 그죠? 네, 같이 합니다. 그렇죠, 세라임. 세라임 뜻이 뭐예요, 원래? 아, 세라임 뜻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네.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므낫세 셋째와 세야. 에브라임 해서 므낫세가 세라임이라는 이름으로. 아우, 그랬구나. 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기도해 주시러 오신 실로암 이기쁨 네. 목사님, 예,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연결을 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너무도 감사한데요.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네요. 네네. 아, 타장 사역만 계속 하다가. 예. 이게 집회 다니면서 교회 소통하면서 사역도 다니지만. 예.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오시는 분 한두 분이라도 오셔서. 예. 그런 공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참 중요한 사역이라 생각이 돼서. 그럼요. 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저도 가보고 싶어요, 지금. 아, 당연히 한번 오셔야죠. 예, 그러게요.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막 끌리는데요. 그 위치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어떤 거를? 위치. 어떻게 찾아가요? 네. 위치는 그 하깃동이라고, 인천 남구 하깃동 법원이 있거든요. 네. 법원 그 근방에 있으니까, 끝해주는 뭐 제가 전화 주시면. 그렇죠. 주시고. 그렇죠. 네, 법원 근방에는 세라임이라고 하는 사냥 카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부탁하실 것은? 네. 네, 기도 제목은, 이걸 오픈을 했는데, 믿는 분들도 이렇게 좀 와서 차 마시고 하는 그런 공간 쓰여서 좋겠지만, 예수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들려서, 네. 그들에게도 좀 찬양을 통해서나, 네. 그런 분위기 통해서 이렇게 예수가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예. 예, 그대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지 건너 커피숍이 생길 정도로 이 시대에는 많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크신 뜻을 계획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이여 정녕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귀한 여호와의 카페를 문을 열었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활짝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지역을 초월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들이 그곳에 가서 찬양을 들으며 찬양하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법이라 할지라도 친구를 통하든 가다가 우연이든 성령에 이끌리는 발걸음으로 귀한 카페를 갔을 때 울려 퍼지는 찬양은 여호와여 능력 있는 곡조라고 하셨고 찬양은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셨사오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령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뜨거운 능력의 힘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의 귀한 여호와여 사역지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여호와의 노아의 방주같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사업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여시되 무한히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을 여시되 수많은 영혼들이 소고치며 춤추시는 문으로 사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발을 디뎌서 들어갔다가는 울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그 영혼 속에 희락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사업장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세라임 부부 듀엣, 예, 뭐 아주 세계적인, 그러게요. 그리고 아주 전국으로, 예, 찬양 간증 집회로 잘 인도하는, 예, 귀한 분들인데 이렇게 또 CCM 카페를 열었어요. 네, 예. 우리 함께 또 공연해야죠 거기서. 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능력의 기도, 우리 이기쁜 목사님 통해서 또 사업장, 특별히 뭐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그러게요, 예, 찬양의 전당이니까, 예, 예, 아주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데요. 예. 요즘, 너무 안타까운 그런 우리 대통령, 예, 의정자들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또 기도를 안 한 우리들의 잘못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유, 목사님 벌써 이렇게 눈물 지시네요. 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아유, 오늘은 그냥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는, 목사님,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나며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금식하며 절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나라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갖고 정말 이 백성을 선한 길로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으면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하나일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제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밤마다 절했는데,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울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 입술은 지금 어떤 입술을 열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아멘. 그래서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셔서, 아, 주님 살아계심을 이번 겨울 우리 대통령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이 손들고 기도할 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지금 좀 일어났으며, 아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포함한 그런, 예,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니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고 고백하며,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고백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여. 그리고 하나님,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통곡하며 울어야 됐는데 통곡하며 우는 기도에 눈물을 심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멘. 지금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우연히 찾아가시옵소서.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살아있다고 만나주세요. 아멘. 그 심령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준 지혜로 가세요. 아멘. 다윗에게 주었던 그것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해결해 주여. 부르짖지 못한 것 해결해 주여. 애통하지 못한 것 해결해 주여.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루어 주시고 이번 길을 통하여 버릴 부분은 버리게 하시고 던질 부분은 던지게 하시고 지할 부분은 지하게 하셔서 아버지. 마지막까지 온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대통령으로 남으실 수 있게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평강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이로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만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능력의 기도. 이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한 대로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뜨겁게 사역하시면서 아직도 비전도 많으시죠? 꿈도 많고. 예. 네. 배가 고픕니다. 채워지지 못한 영생. 울다가 웃기면. 네. 그래, 어떤 배가 고프십니까? 아, 목사님. 네. 저는 꿈이 있어요. 네. 장애인들을 위한 성전을 좀 세우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곳곳마다 가보면 정말 시대적으로 크고 작은 성전들이 참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시설로 꾸며놓은 성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수시설을 꾸며 쓰는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그들만을 위한 물리치료 시설과 그들만을 위한 운동시설과 네. 그들만을 위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꾸며 쓰는 교회를 정말 세우고 제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꼭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오, 나도 저런 비전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동참하신 분, 네, 우리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한 주간 더 네, 꿈을 갖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